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LED 유저를 위한 작은 집 신사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요새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PC를 꾸미시는 분들이 많죠. LED 펜 잔뜩 넣어서 화려하게 혹은 단순한 색상으로 연동시키더라도 펜들을 LED 펜으로 구성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연동시키는 그런 방식의 PC를 많이 구매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막 구성하면은 연동 자체도 안 되고 아예 구성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저도 몇 번 겪었던 내용이고 이전에 판매를 하면서도 많이 겪었던 내용인데, 다른 펜들끼리 섞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LED 펜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맞는 허브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연동이 안 돼서 조립할 때 이제 따로 이제 전화를 드리고 허브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경우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이나마 여러분 조금씩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게 알려드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화려하게 PC를 구매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LED 펜은 독자 규격, 표준 규격, 미연동, 고정 LED,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별도로 컨트롤 되지 않는 단일 색상, 뭐 레드, 블루, 화이트,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냥 꽂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늘려도 되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표준 규격 LED 제품과 독자 규격 LED 제품 두 가지를 집중해서 알려드릴게요. 독자 규격 LED 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브가 꼭 필요합니다. 표준 규격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12V나 5V 이제 멤버드에 꽂을 수 있는 4핀 혹은 3핀의 LED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메인보드에 꽂아서 그냥 연동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허브가 필요 없겠지만, 독자 규격 같은 경우에는 뭐 2핀, 3핀, 4핀 그 핀의 간격이나 모양 이런 게 아예 다르기 때문에 보드에 안 꽂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살 때 아주 큰 실수란 경우가 많아요. 뭐 허브가 아예 없어서 구성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규격 펜을 이쁘다고 넣어봤는데 이제 전부 다 독자 규격이니까 애초에 연동도 안 되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깔다 보니까 이상증상이 생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번을 집중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별도의 허브는 리모컨 방식 플러스 보드 USB를 통한 프로그램 방식 중에 하나를 쓰거나 둘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드 USB 포트가 부족해도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언급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공용 규격 펜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공용 규격 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은 이 아틱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용 규격이 어떤 거냐면은 5V,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핀 3개가 쏙쏙쏙 들어갑니다. 중간에 보면 여기는 막혀있습니다. 막혀있고 보드에도 보통 이 5V 헤드가 많죠. 조금 예전에 출시된 보드 보면은 12V 헤드도 많거든요. 근데 이 12V 헤드와 5V 헤드랑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적겠죠. 얘 11V라고 얘는 5V라고. 일단 핀 숫자도 4개에서 3개로 다르고요. 억지로 꼽았을 때는 팍 하고 LED가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꼭 꽂아주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5V 공용 규격입니다. 그리고 4핀 PWM, 요것도 공용 규격이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대표적인 공용 규격 제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틱 P12 혹은 P14, PWM, PST, ARGB 요 제품들이 되겠죠. 요게 인기순위 21위에 있을 거예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펜끼리 전원 연결은 이런 식으로 PWM 데이지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이렇게 연결돼요. 문어발 형식으로. 뒤에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펜은 이런 식으로 5V 규격을 꽂게 되어 있는데요, 펜 여러 개 꽂다 보면은 이 5V가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별도로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컨트롤러가 필요하겠죠. 아무리 데이지 체인으로 서로 연결된다 그래도 선 길이 때문에 이제 펜을 다 못 꽂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컨트롤러 하나 사시면은 걱정이 없습니다. 만원 정도밖에 안 하고, 여기 보시면은 펜을 꽂을 수 있는 헤더가 10개나 있고 RGB 3핀 꽂을 수 있는 것도 10개나 있죠. 근데 다 유전원이기 때문에 뭐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애들은 좀 저렴한 대신 외부 가이드가 없죠.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핀이 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핀 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껍데기가 씌어져 있는 제품 사시면은 좀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가격은 좀더 비싸요. 둘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대충 이 검색어로 구글링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크플래시 거 제품명 정확히 써서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이런 허브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없어도 3개 정도는 쉽게 대부분 보드에 장착되기 때문에 뭐 이걸 3개 밑에만 추가하려고요. 측면에 3개만 추가하려고 이럴 거면 컨트롤러가 필요 없어요. 제가 컨트롤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뭐 4개나 6개, 10개 이런 구성을 할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보셨죠? 이게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또 공용 규격인 제품 한 2개 정도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서머라이트 제품인데 TL 시리즈입니다. 종류는 뭐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120mm 펜도 있고. 자, 요 놈도 똑같습니다. 이게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데이지 체인.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꽂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들끼리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펜이 있고, 여기 선이 이렇게 나온다 쳐요. 그리고 여기 선이 문어발식 하나 더 있어. 그러면은 이 펜끼리 이렇게 연결됩니다. 펜끼리 연결하고, 또 얘도 선이 하나 나오니까 펜끼리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요도 선이 하나 나오니까 펜끼리 연결하고. 그러면 최종으로 나와 있는 한 개만 딱 연결하면은 얘네들이 색상이 다 동시에 들어오고 연동이 되겠죠. 문제는 세개 정도까지 보통 이상 증상이 안 생깁니다만 다섯 개, 여섯 개 넘어가면은 그 LED가 깜빡인다든지 연동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뭐 전력 공급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지 체인 방식이 무적은 아닙니다. 보통 세 개까지만 한 포트에 연결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넘어가면은 따로 이래 구성해서 다른 포트에다가 연결하는 게 좋겠죠. 얘랑 얘랑은 다른 포트에 보드에 보통 2개, 3개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하여튼 그게 데이지 체인 방식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펜 PWM도 데이지 체인이고 이 5V RGB도 데이지 체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펜은 보통 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런 RGB 펜은요. 하나는 RGB 연동도 하고 RGB LED에 대한 그 색상 연동 및 전력 공급을 위한 케이블이고요. 그게 요 놈입니다. 요 놈. 또 하나는 펜 속도 조절 및펜 돌아갈 때 전력 공급을 위한 PWM입니다. 그 전력 포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에 포트가 많아요, 보통. 적어도 3개, 많게는 막 5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달기가 쉬울 텐데 이 5V는 저가형으로 가면 한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꼭 데이체인이 있는 게 좋습니다. 5V는.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달아도 이상 증상이 덜 나기 때문에 이 PWM과 다르게. 요런 규격이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애들이 다 공용 규격이고, 공용 규격 제품들은 데이지체인이 있는 제품이 쓰기 편하고, 데이지체인이 없다면 이런 컨트롤러 써야 된다. 라고 알아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또 대표적인 그 공용 규격 펜. 이거 다크플래시 S101 제품인데 요게 인기 순위 3인가 그렇더라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PWM 그펜 전원을 위한 그 속도 조절과 요거 데이체인이고 그리고 5V RGB 이건 LED 색상을 연동하기 위한 요것도 데이체인입니다. 무한정 연결을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적어뒀어요. 3개에서 6개. RGB는 6개까지 보통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LED요. 그리고 펜 PWM은 보통 3개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데이지체에 연결하고 그러고도 포트가 부족하면 보드에 컨트롤러 하나 사주면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그냥 컨트롤러 사세요. 왜 그러냐면 이 컨트롤러가 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유저는 컨트롤러 만 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서 돈을 아꼈다가 괜히 내 보드에 포트 몇개 있는지 확인도 못하고 저렇게 했었는데 선이 짧거나 아니면 데이지체로 연결했는데 깜빡인 증상 아니면 펜이 안 도는 증상 이런 거 생길 수 있으니까 컨트롤러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공용 규격은. 컨트롤러에서 보통 문제도 안 생겨요. 공용 규격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RGB를 구성한다면은 저는 독자 규격 펜들보다는 저런 공용 규격의 펜을 구매하시고 그게 또 싸기도 합니다. 공용 규격 펜은 평균적으로 독자 규격 펜들보다 싸요. 거기에다가 펜 컨트롤러 하나 사서 구성하시면은 보통 이제 보드에 포트가 몇개 있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거 데이지체인끼리 연결할 때몇개 해야 된다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공용 규격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독자 규격 볼게요. 독자 규격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독자 규격 펜인데 커서야 펜이요. 악명 높죠.
컨셉편의 독자 규격은 연결하기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보드에는 여기가 이제 2.0 헤더거든요. 거기에 노드를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노드에는 펜두 개까지는 연결할 수 있는데, 펜 보통 두 개만 달진 않잖아요. 여섯 개, 혹은 세 개를 달겠죠. 그런 식으로 달려면은, 얘네들 이제, RGB 펜 LED 허브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거 3펜짜리 사시면은 끼워주는 건데, 요거 사시면은, 여기에, 보시죠? 여섯 개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펜이. 그러면 여기에 세 개, 펜 연결하고, LED. 이거를 또, 이제 노드에 연결해서, USB를, 여기에 꽂는다든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USB를 꽂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펜이 12개쯤 되면은 노드 가져와서 이 6개 되는 허브, LED 허브 들고 와서 2개 꽂아서 12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아마 구성해 보신 분 알겠지만 선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연동상에 그 1, 2년 쓰다 보면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에 LED가 아예 안 들어오거나 한쪽이 깜빡이거나 뭐 심한 경우에 두세 개 깜빡인 경우도 많고 버그도 많고 연결하기도 복잡한 방식이라서 커셉 쪽에서 이제 새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아이큐브 커맨더 코어 XT라고 예전에는 커맨더 프로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노드를 거친다거나 뭐 지들끼리 두개 연결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거 없이 훨씬 많은 포트를 한 방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펜으로 사면은 펜 하나만 사면은 저런 노드라든지 펜 허브라든지 제공을 안 해주고요. 3팩으로 사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제공해 주더라도 3팩을 뭐두개 사서 연결하려고 보면은 또 추가로 노드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복잡함이 있을 수 있고 얘 규격 자체가 핀이 다르게 생겼죠. 아까 전에 본 거랑 다르죠. 아까 전에 5V RGB는 뭐 요렇게 밋밋하게 생겼잖아요. 밋밋하게 생겼고 화살표 하나 있고 요 구멍 3개 딱딱 뚫려 있는 제품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도 4개 뚫려 있고 맞죠? 그리고 여기 뭐 거는 거 있죠? 그 아예 다르게 생겼죠?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공용 허브를 사용도 못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드사에서 제공해주는 RGB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커세어 그 프로그램 따로 있거든요. 커세어 링크라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독자 규격 제품들은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연결도 어렵고 돈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 따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저게 합본팩은 더 비싸거든요. 또 독자 규격 리안니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안니 거는 뭐 독특하게 지들끼리 이렇게 끼워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시죠?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쪽이고 이쪽에 닿는 면적인데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끼우거나 똑딱이 방식으로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끼우면은 지들끼리 연동이 됩니다. 아주 편해요. 편한데 나사 홀에 안 맞는 케이스들이 일부 있어서 이 방식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쪽에 케이블 하나 꽂고 이쪽에 하나, 케이블 하나 꽂고 그런 식으로 연동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쭉쭉쭉 붙이곤 한데 맨 최종적으로 뭐 요런 거 하나 연결해서 요걸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 케이블 가지고 얘랑 연결하는 거죠. 이게 리안니 펜 컨트롤 허브인데요. 핫포트에 10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위치 체인 방식으로 해서 한 포트에 연결을 10개까지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10개까지 할수 있고 만약에 이게 LCD 펜이면은 한 포트에 총 3개까지만 연결됩니다. LCD 펜은 이런 식으로 여기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거나 온도가 표기되는 펜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포트가 3개로 줄어든다. 왜? 더 많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10개까지 된다고 10개에서 40개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 최대는 16개까지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LCD 펜을 썼다면 최대가 6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아니, 그럼 내가 이거 포트 하나하나 개수로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신경 써야 돼요. 심지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USB에 연결해야 되는 그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USB 포트가 부족하면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부족했을 때 스플리트 이용하면 안 되나요? 하는데 스플리트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USB 부족할 때 USB 허브 쓰거나 USB 스플리트 쓰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상 재단 생깁니다. 된다고 하시는 분도 가끔 있겠지만 후면 USB 포트가 죽든지 메인보드 후면 대역폭이 부족해서 아니면 스플리트로 연결해 놓는 LED 펜들이 이상 재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 불가입니다. 그 자체 프로그램 쓰겠는데 이 자체 프로그램 리안니 것도 버그가 많아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충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고수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자 규격은.
독자규약 또 유명한 놈 있죠. 누굽니까? NGXT 거. 얘 이쁘잖아요. 그리고 얘는 수냉쿨러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안리도 그렇지만, 수냉쿨러랑 이 케이스펜 교체하면은 딱 깔맞춤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분도 많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NGXT RGB 커넥터라고 독자규격 씁니다. 아, 참고로 펜 속도 조절하는 건 똑같은 4핀을 써요. 니안리 것도 마찬가지 4핀 쓰고, 커서도 마찬가지로 4핀 PWM 쓰기 때문에 이펜 속도 조절은 문제가 없는데 LED가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얘네 독자규격 쓰는 애들. 얘 300 사면은 이런 식으로 3개 연결할 수 있는 허브를 주거든요. 근데 300 2개 사서 꽂으려고 하는 거다. USB가 2개 필요하죠. 이게 2개 있으면. 그래서 USB 포트가 부족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수냉쿨러에도 USB 포트가 하나 들어간단 말이에요. 케이스 따라 케이스가 2.0 그 전면 포트가 나온 애들은 걔도 2.0을 꽂아야 되거든. 그럼 USB 포트가 부족해. 막 3개, 4개가 필요한데. 그럼 스플리터 꽂아 쓰면 안 되나요? 스플리터 꽂아 쓰면은 USB 포트가 이상 증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RGB가 제대로 연동이 안 되거나 깜빡임 증상을 일으키거나 아예 꺼져버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뭐 색상 변경이 안 되거든지. 그런 경우에는 얘는 6포트 별도의 컨트롤 사서 쓰면 됩니다. 얘는 뭐 RGB 6개나 되니까 6개가 어떻게 되겠죠? 근데 여기 수냉쿨러 하나, 이 RGB 6포트 하나, 근데 거기에다가 뭐 스트리머 케이블, RGB 케이블 그런 거 꽂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추가적으로 팬이 6개가 아니라 10개라서 또 이런 컨트롤 하나 더 꽂아야 되는지, 그러면은 케이블 부족하겠죠? 못 쓰겠죠?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독자 규격이고, 아까 컷의 것도 마찬가지고, USB 포트를 많이 쓰는 애들은 있잖아요. 솔직히 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애들은. 왜? 여러분이 보드를 보면은, 보드에 이 2.0이 보통 두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는 보드도 있습니다. B650, MK 이런 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보통은 두개 있고, 진짜 많아야 세개 있거든요. 이 포트가 부족하니까, 예, 이런 걸 집어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 집어넣어서 100% 해결 안 됩니다. 얘가 유전된 뭐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USB 2.0에서 받아줄 수 있는 신호 영역대, 대역폭이라고 하죠.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장치를 동시에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족한 거죠. 대역폭이. 대역폭이 부족하면서, 보드에 후면 포트가 나가버리거나, 특정 기능이 동작 안 하거나, 아니면 얘에 연결되어 있는 제품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걸 저는 흔하게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잘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이런 거 달면 되잖아요. 이거 추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 해달라는데 조립은 해주지만 이상 증상이 생기면은 해결이 안 되니까 머리 아픈 경우 많아요. 여러분 구성하실 때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게펜 개수 너무 많으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컨트롤러가 두 개, 세 개가 들어가죠. 그럼 USB 포트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하세요. 딱 치면 3개에 상단 순행은 지 따로 그리고 하단 3개에서 6개 딱 밑에 측면 하단 6개 딱 이렇게 하고 후면은 패스하시거나 후면까지 가면 허브가 하나 더 필요하잖아. NGXT 같은 경우 맞죠? NGXT만 그런 거 아닙니다. 리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LCD 펜 하면은 최대 컨트롤러 하나에 6개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컨트롤 2개 꽂아야 되는데 2개 꽂을 USB 포트가 없어. LCD 펜은 6개 이하로 구성하시고 LCD 펜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개까지 아까 된다 그랬잖아요. 총 16개가 된다 그랬죠. 그런 경우는 이제 6개, 7개 달고 위에까지 해서 뭐다 용도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못 하시면 사실 이런 독자 규격 쓰지 마시고 아까 공용 규격도 있죠. 아틱이라든지 뭐 서멀라이트 거라든지 다크 플래시 거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은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플리터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5V 스플리트도 있기 때문에 5V 공용 규격 쓰는 애들은 여기 꽂아 쓸수 있어요. 그리고 펜 아까 제가 부족하다 그런 거한 보드에 한 포트당 3개까지는 보통 이상 증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꽂아 쓸수 있고요. USB 스플리트는 있지만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될 때도 있지만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V 공용 컨트롤러도 조합에 따라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펜으로 다 통일시켜 놔야 돼요. 만약에 리안리 펜을 쓰고 있고 리안리 펜도 5V로 뭐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꽂고 그리고 아틱 펜까지 섞어가지고 꽂는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수냉쿨러는 뭐다? NGXT 거다. 뭐 이런 식으로 5V 연동하려고 그러면은 보드에 다 연동한다 치더라도
독자 프로그램 쓴 애들은 프로그램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드 5V에 연동하려고 해도 색상 감이 달라가지고, 일단 이질감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동하는데 뭐 특정 펜 하나는 단색에서 변경이 안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펜은 최대한 동종의 펜으로 통일하세요. 일체형 수냉쿨러 거는 손대지 마세요. 걔네들은 이제 바꾸면 스펙이 떨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요건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시스템 펜 있죠. 케이스에 꼽는 거. 하단, 측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뭐 대충 그림을 그리자면은, 자,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치면은 후면에 하나 꽂을 거고, 요새는 측면에 있는 애들 많죠. 측면. 그리고 이제 전면. 그리고 하단. 이 애들은 다 똑같은 거 쓰시라고요. 상단 수냉은 지들 거 그냥 쓰게 놔두고, 수냉이라면. 나머지 펜들은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거다 쓰셔야 문제가 덜 생깁니다. 그 개수도 너무 늘리지 마세요. 너무 늘리면 연동하기 어려워지니까. 동종의 펜은 통일하기 좋습니다. 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웬만해서는 초보는 이런 공용 규격을 쓰시고, 공용 규격의 보드에 포트가 몇 개인지 알기 어렵다. 자, 그러면 이런 컨트롤러 사시면 됩니다. 컨트롤러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검색어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독자 규격 쓰실 때는 이런 독자 규격 제품들, 얘네들이 펜이 6개가 넘어가면은 대부분 제품이 USB 포트가 2개 이상 필요한 경우 많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컨트롤러 또 따로 사야 돼요. 더 많은 포트를 지원해 주는 거. 또 그런 게 없는 놈도 있거든요. 없는 놈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보드에 독자 규격 쓰신 분들 USB 포트 꼭 확인하시고요. 몇 개인지. 그리고 이게 여기에 달수 있는 거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 케이스에서, 케이스 이 상단에 뭐 USB 포트나 전면 USB 포트 있잖아요. 이게 2.0을 이렇게 하나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상단에 수냉쿨러 있죠. 얘가 2.0을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계산하시고, 그리고 남는 포트에 맞게 3개나 6개의 펜으로 구성하셔야 문제가 덜 생깁니다. 아, 덜 생기냐.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허브나 스프리트를 꽂았을 때는 정상 동작 할 때도 있지만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독자 규격 제품들은 좀 고수용 제품, 여러분이 알아두고 매뉴얼 충분히 확인하시고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게 LED 펜으로 PC를 짜려고 하시는 분들 위해 좀 지침서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모든 제품을 알고 있진 않기 때문에 뭐좀더 쉽게 인기를 할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댓글 달아주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제가 올려드린 제품들은 다 나와 인기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독자 규격 커세어 리안리 NZXT, 또는 그 공용 규격의 아틱 서머라이트 거, 뭐 다크플래시 거, 뭐 요런 것들, 아니면 사말 거, 요런 것들, 얘네들은 공용기기거든요. 요런 것도 많이 쓰실 텐데, 초보 유저들은 웬만하면 공용기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케이스 기본 펜도 LED 펜인데 연동된 애들 있잖아요. 5V 꽂아서. 거기에 이제 다른 규격의 펜들 꽂아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케이스 기본 펜은 지들끼리 독자 규격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크플래시 거, 그런 것들은 자기들만의 독자 규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동이 안 되니까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LED 구성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 팁으로 하나의 잘못된 속설 알려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LED 펜 쓰면은 발열이 더 올라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LED는 전력 소비량이 매우 낮아가지고 발열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CPU가 뭐 200, 300, 그래픽 카드가 200, 300 쓰는데 LED 펜 10개 꽂아봤자 5W 쓸까 말까 하는데, 그건 걱정 안 해줍니다. 자, 그걸 팁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